그것도 병이긴 한데. 아니 너 많이 먹는데 살 안 찌는 거는 신인 대사가 좋은 거야 되게. 너 아, 많이 먹지? 저요? 조금씩 할 때 있죠. 살 안 찌지? 네. 그런 게 좋은 거야. 아니 조금씩 찌는 거. 자. 스토리 봐. 자, 우리의 모든 감정적 경험은 간접적 노력을 통해 온다. 그게 간접적 노력의 법칙이야. 자, 보자. 2000년 이상 전에 누구? 아리스토텔레스는 썼습니다. 행복은 뭐라고? 컨디션, 조건이라고. 그것은 어떤 것이 아니다. 성취되는 그것을 드라틀리야, 드라틀리. 얘들아, 어디가 직접적이고 어디가 간접적인지 잘 봐. 그것을 직접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복이. 알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 나 이제부터 행복해지기로 결심했어.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그것은 어떤 것이다? That comes out through our engagement in purposeful activity. 목적이 있는 활동에 대한 우리의 engagement, 뭐니? 참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행복이. 파란 거 잘 봐. 참여, 목적 있는 이런 거. 알겠어? 그러니까 목적 있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순간순간적으로 행복이 느껴지는 거지. 나 오늘부터 행복해야지. 그렇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고. 자, 여기까지가 도입이고요. 아, 도입은 1번이었구나. 근거. 그 다음에 3번. 이것은 statement, 뭐니? 진술, 표현이다. 간접적인 노력의 법칙에 대한 표현이다. 자, 쓰자. 근거. 행복은 어떤 활동? Purposeful. 목적 있는 활동에 대한 engagement. 참여. 즉, 직접적, 간접적? 간접적 노력을 통해 성취되는 거다. 이게 근거고요. 그 다음에 주제문 4번. 주제문. 이 법칙은 간단히 말합니다. 대디아가 주제야. Almost anything we get in life. 우리가 인생에서 얻는 거의 어떤 것도. 아, 미안. 관계사절이 여기까지구나. 자, involving. 뭐니? 무엇을 포함한 emotional. 감정적인 경험을 포함한 우리가 인생에서 얻는 거의 어떤 것도 주어 뭐죠? Anything 단수죠. Comes. 이건 most x야. Almost는 most x. 거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옵니다. 뭐보다? 직접적으로라기보다는.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써 보기. Emotional experiences야. 감정적 경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잘 들어가. 여기 봐봐. 간접적 경험으로 두 개가 온다. 두 개가 뭐야? 첫 번째가 아까 나왔던 행복이 오고요. 두 번째가 자신감이 옵니다. 이 두 가지가 나와. 자, 일단 행복 얘기 또 나온다. 5번 봐, 5번. 그것이 뭐니? Anything이죠? 우리에게 옵니다. A result of doing something else. 다른 것을 하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죠? 이게 간접적이죠? 만약에 우리가 행복을 directly야, 직접적으로 추구한다면 그 행복은 우리를 뭐한다? Elude, 뭐니? Elude. 회피한다. 알겠어? 그 다음 문장에 but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랑 앞 문장 문사비였어.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얘들아 get busy, ing가 뭐니? 뭐뭐 하느라 바쁘다죠? 여기 인생약 됐다. 인생약. 그래서 ing야. 투 안 돼.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느라고 바빠진다면 관계대명사 저리 end 앞까지다.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일을 하느라고 바빠진다면 그리고 make 별표쳐. 이거 end 뒤에 있으니까 평행구조. 뭐랑 맞춘 거야? 그 앞에 봐봐. 그렇지. get에 맞추는 거야. get. is랑 맞추는 거 아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make progress, 뭐니? make progress, 전진한다면, 우리 꿈의 방향으로 전진한다면, 이거랑 똑같은 말이, 그 앞에 봐봐. 이거랑 똑같은 말이 2번 문장이 뭐니? 목적 있는 활동에 참여한다면,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주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feeling, ing 빼면 돼, 안 돼? find도 지각동사입니다. 그럼 원형도 목적격 보호 되죠? 빼도 돼? 투 안 돼? 선생님, feel 된다고요? 뭐? feel 된다고? find가 지각동사니까. 자, 여기까지가 행복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기 쓰자. 근거 1. 행복은 간접적으로 온다. 그 다음 문장 봐봐. 그 다음 문장 연결사 also가 있지. 또한. 이거는 앞뒤 어떤 내용이 오니? 첨가니까. 비슷한 내용이 오지. 그럼 뒤에 봐봐. 자, self-confidence. 무슨 감? 자신감은 또한 subject. 대상입니다. 간접적 노력 법칙의 대상입니다. 앞에 내용이 뭐였지? 행복은 간접 노력 법칙의 대상이다 였지. 그치? 그래서 내용 똑같지? 그래서 also가 되고요.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자신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이렇게 앞뒤 내용 전부 유추 가능하니까 이 문장 문사 별표야. 자, 이제 자신감 얘기 나옵니다. 우리는 성취합니다. 더 높은 수준들을 그랬는데 얘들아, 더 높은 수준의 뭐야? 자신감이란 얘기야. 더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성취한다 그 말이야. 뭐 함으로써? 설정하고 성취함으로써 훨씬 더 높은 목적과 목표들을 설정 성취함으로써 더 높은 자신감을 성취한다 그 말이야. 마지막 우리가 자 move forward 뭐야? move forward 앞으로 이동하다니까 발전하다지. 발전하다 세 개 밑줄 쳐봐. make progress 이거랑 move forward 이거랑 또 뒤에 뭐 있니? 바로 뒤에 advance 세 개 전부 똑같아요. 발전하다. 우리가 step by step이야. 한 단계 한 단계씩 발전할수록 once는 일단 뭐뭐 한다면이야. 일단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인생에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면 이것도 feel이 지각동사니까 advancing, ing 빼도 되죠? make progress도 advancing 이거 전진하다, 발전하다. 세 개 다 똑같아. 그러면 우리는 feel better, 기분이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more capable, 자 capable of가 뭐야? 뭐뭐 할 수 있는이지. 뒤에 take on이 뭐니? take on. 뜻이 두 개야. 무엇을 떠맡다. 두 번째 어떤 성질을 띠다. 어떤 성질을 띠다. 여기선 첫 번째 뜻이야. 떠맡다. 뭘 떠맡아?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more 더욱 떠맡을 수 있다고 느낍니다요. 무슨 말이죠 이거? 자신감이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세 문장은 자신감 얘기야. 자, 그래서 스토리 써? 자신감도 간접적으로 옵니다. 이거 순서 중요합니다. 순서. 자, 3, 4 뭐야? 잠깐만. 3, 4, 5, 6이구나. 3, 4, 5, 6 7, 1 8, 9, 10 그렇게 묶으면 되겠죠. 저희 다음 주에 학교에서 영어 강시대를 하는데 뭐 하는데? 뭐 경시대 뭐 하는데? 영어. 영어 뭐? 출제 방식이 순서
수능처럼 나왔는데. 그냥 문제 푸는 거야? 네. 그게 정시대야? 네. 모의고사 보는 거야? 그렇죠. 몇 문제? 아, 문항 수능 안 해줬는데. 다 보는 거야? 정규생이 다? 그렇죠. 그 뭐 저 그 수행평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는데. 그냥 잘 보면 생기부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수능이 들어가는데 약간 저는 좀 필요한 느낌인 거죠. 너? 네. 아, 근데 너는 또 생기부 그래도 많이 또 딸 거 다 많이 따지 않았냐? 이제? 수상이 이렇게 없어요. 아 그래? 네. 수상으로 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준비 안 했는데. 그거 준비할 게 없죠. 모의고사라면 범위도 없잖아. 없는데 뭐 단어를 뭐 외우다던가 단어도 무작위로 넣어서 아 그렇게 한데 뭐 힌트 같은 거 줬어? 아니 그 이해를 세 개를 풀어. 모의고사 넣으시고 그럼 모의고사나 풀어. 듣기도 나오냐? 듣기는 나니까 듣기는 안 나오고? 그냥 모의고사 푸는 수밖에 없지 뭐. 어 뭔가 좀 잘 푸는 방법 같은 거 없어요? 그... 야 너 모의고사 저 100점 처음에 100점 맞았지? 아 100점이긴 한데 에라이 너 100점이었나? 네? 너 100점이었나? 네 그때 다 아 여기서 본 거 야 너 이번에 6월 모의고사 풀어봤냐? 어? 거기 거요? 어 아니요 그럼 풀어봐 어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 서원 한번 풀어봐 어 그러네 거기서 나 우리는 안 봤으니까 거기서 나올 수도 있겠네 그치. 이따 줄게. 빈칸 추론이 약해가지고. 오, 모의고사 기본 실력으로. 자, 이제 11강으로 가겠습니다. 11강. 자, 11강은 배웠니, 안 배웠니? 안 배웠어요. 안 배웠니? 했어요. 배웠다고? 했는데 내가 안 들었거든요. 1번. 1번 되게 쉬워. 연극을 통한 무슨 문제? 괴롭힘 문제. 해소입니다. 연극 치료 알지? 자, 요거는 제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제목을 써라. 제목. 영어 제목. 해석해? 네. 연극, 어떤 연극? 괴롭힘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사용되는 연극이죠? 이거 쉬워? 자, 도입. 이슈야. 현재 분사가 동사 앞까지, 요까지야. 단연 이슈니까 receiving이야. 많은 관심을 매체와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이슈는 주어는 issue 단수니까 is burning 괴롭힘입니다. 2번 이것은 보여집니다. 뭐로써? 반복되고 unprovoked 뭐야? unprovoked 정당하지 않은 abuse 뭐야? 학대 한 명이나 그 이상의 아이들에 의한 That 선행사 뭐니? 얘들아 전명구 안의 명사는 거의 선행사 아니야. 그래서 전명구 빼면 선행사 뭐야? Abuse야. 그래서 요게 단수니까 cause에 뭐가 있어? S 이거 별표.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고통을 다른 아이에게 초래하는 한 명 이상의 아이들에 의한 반복되고 정당하지 않은 학대로서 보여집니다. 이거는 괴롭힘의 뭐죠? 정의죠, 정의. 다음 3번. 괴롭힘은 해롭고요. 교실 분위기에 부정적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폐해가 되겠죠, 폐해.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입이고요. 그 다음 4번 주제문 표시. 연극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이거 뭐 하기 위해서야? 사회적 관점, 정서적인 empathy, 뭐야? empathy. 공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compassion, 뭐야? 연민, 동정.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쓰자, 근거.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드라마, 연극이라고 써. 연극의 긍정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가 나온다. 5번은 상술이고 나머지 예시야. 자, 5번. 연극에서 등장인물들은 work through, 뭐야? work through. 헤쳐나가다야. 그 다음, a number of랑 the number of 다른 거 알지? a number of는 많은이고, the number of는 뭐야? 뭐뭐들의 수죠. 여기 어야 어. 많은 어려움들이야. 괴롭힘을 포함한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시 나온다. 끝까지. 태보는요. 사용합니다. 사람 이름 같아. 아이들의 책. Rotten Ralph라는 뒤에 봐봐. Rotten Cat. Rotten이 뭐니? Rotten. 썩은도 되는데 못된 뜻이죠. 못된, 못돼 처먹은, 못된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인 Rotten Ralph라는 어린이 책을 사용합니다. 교실 드라마를 위해서 그 이야기는 읽혀집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토론합니다. Discuss 뒤에 about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그 다음 간접 의문문 의주 동의죠. 어떻게 사라가 느끼는지, 뭐에 대해서? 그녀의 고양이 랄프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토론합니다. What, 뭐뭐 하는 것, 접속사 that x야. 왜? 뒤에 do의 목적어 없지? 불완전하죠. 뒤에 his가 누구니? 고양이야, 고양이, 랄프야. 그 고양이 행동 중에 일부는, 주어는 뭐니? 부분명사 of a가 오면 a가 주어죠. 그래서 actions가 주어가 돼서 복수니까 are. 그 다음에 얘들아 are에 걸리는 동명사 번호 매겨봐. breaking 1번, making 2번, sewing 3번이야. 자, 그 평행구조. 1번, 사라의 인형들 중에 하나를 파괴시키는 거. 2번, 그녀를 make fun of가 뭐니? make fun of. 놀리는 거죠. 3번, sew off. 톱질로 잘라버리는 거야. lame 뭐니? lame. 뭐 팔다리, 가지, 여기서 나뭇가지. 가지를 톱질로 잘라버리는 거죠. 어떤 가지? 그녀의 그네를 떠받치고 있는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버리는 거. 그리고 다른 끔찍한 일들입니다. 못된 고양이네, 그치? 아이들은 dramatize, 뭐야? dramatize. 극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할지도 모르는 어떤 것들을요. while, 반면에 교사는 다른 선택사항을 제공하죠. 마지막, 이 드라마 경험은 could be extended, 확장될 수 있죠. 그리는 것으로, 자, to가 에로까지면 전치사지. 여기서 to는 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drawing, ing야. 조심해. 괴롭힘의 사건에 대해서 그리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다는 게 진짜로 그, 그리다는 거예요? 미술치료. 아, 미술치료. 미술치료. 순서. 멈춰 그만. 3, 4, 5, 6, 7, 나머지. 3, 4, 5, 6, 7, 나머지. 마지막이냐? 네. 빨리 했지? 자, 마지막인데 요거는 엄청 중요한 거야, 요거. 엄청 중요한 거야. 요거는 샘이 그 내용을 요약해봤어. 밑에 그 근거 봐봐. 거기 쭉 읽어볼게. 파라오 무덤을 짓는 노동자들이 무덤이 완공된 후에 비밀 유지를 위해 살해되는 거 알아? 불쌍하지? 진짜요? 다 지면 지가 죽어. 어? 평생 노가다 하고 그 다음 죽어. 고대 사람들 하는 거지? 고대 이집트.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최대한 늦췄대. 안 죽으려고. 맨날 뺑기 까고. 그래서 그것처럼 구조조정 중에 있는 관리, 구조조정 알지?
자기 밑에 직원도 잘라버리는 거. 그거 하는 관리자들도 구조 조정 후에는 지도 해고된대. 아이고, 못하다. 해고될 것. 해고될 것을 미안, 알기 때문에 구조 조정을 늦게 하겠어? 빨리 하겠어? 다음은 지도 잘리는 거야. 늦게 하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토사구팽이죠, 토사구팽. 토사구팽. 자, 그래서 위에 제목 쓰겠습니다. 구조 조정 중에 있는 중간 관리자는 파라오의 무덤을 건설했던 노동자들의 입장과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주제문이다. 해봐. 많은 중간 관리자들과 first line, 일선의 직원들은, 여기서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야. 느낌에 틀림이 없습니다. 노동자들처럼,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었던 노동자들처럼 느끼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주제죠. 뭐 쓸 거 없고, 그 다음 다 상술이야. 모든 파라오는, 이 문장 잘 봐라. 이거 되게 어렵다, 이 문장. 모든 파라오는 짓기를 희망했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 누구니? 파라오지. 주어랑 똑같으니까 뭐가 붙어? 셀프가 붙죠. 자, 뭐를 짓기 희망했어? 툼, 무덤인데요. 어떤 무덤이야? 이제 여기부터 잘 봐. Such 밑줄 쳐. That 밑줄 쳐. Such A 대 B가 뭐야? B한 그런 A야. B한 그런 A. 잘 봐, 여기 어려워. 자, 그런 intricate. 뭐야? 복잡하고 deceitful. 남을 속이는 디자인의 무덤이야. 뭐한? 대 뒤에 봐. 어떤 marauder. 약탈자도 절대, ever, 절대 그것에 들어가서, enter 뒤엔 into나 to 안 쓰죠? 그리고, 자, steal, 뭐랑 평행구조니? 그치, enter랑 똑같이 to에 연결돼요, 이렇게. 다시, 어떤 약탈자도 절대 그 무덤에 들어가서 파라오의 재산을 훔칠 수 없는 그런 복잡하고 남을 속이는 디자인의 무덤을 짓기를 희망했습니다. 해석돼? think of ASB죠. A를 B로 간주하다. 그 노동자들을 중간 관리자들로 간주해라. And the mister. 뭐야? And the mister. mist가 와중, 도중이야. 뭐뭐의 도중에 있는. 뭐뭐의 와중에. 자, 회사의 restructuring. 이게 바로 뭐야? restructuring. 구조 조정인데, 이거 빈칸 채우기도 가능하죠? 구조 조정이 두 번 나와. 이거 어쩌면 영역 나올 수도 있겠다. 영역. 그치? 영역. 이거랑 맨 뒤에도 나와. 구조 조정 두 번 나와요. 회사의 구조 조정 도중에 있는 중간 관리자로 간주해라. 모든 직원들은, 파라오 노동자구나. 모든 노동자들은 알았습니다. 데디야. 그 무덤이 완성이 될 때 그들은 put to death가 뭐야? put to death. 죽음에 처하게 하다지. 근데 그들이 죽음에 처하게 되니까 수동태야. 그들은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즉, this was how. 이거 해서 어떻게 하니? This 비동사 how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how는 관계부사야. 자, 이런 식으로 그 파라오는 어떤 기억도 파괴했어. 불을 찾는 방법에 대한 어떤 기억도 파괴했죠. 그렇죠? 노동자들은 그 파라오 구조 다 알잖아. 상상해봐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파라오가 show up. 뭐니? show up. 나타나다야. 파라오가 나타나서 작업 현장에 inquired of a supervisor. 감독자에게 질문했을 때 뭐라고요? How's it going? 어떻게 돼가나? 자네는 about, 거의 be done이 뭐니? be done.
끝내다야 끝내다. 자네는 거의 yet 아직 끝내지 못했나? Not yet, boss.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폐하. 몇 년 더 걸릴까 봐 걱정됩니다. 몇 년 더 사는 거야. 그렇죠? No wonder. 당연이죠, 당연히. 당연히 무덤들은 거의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Seldom이 뭐야? 거의 뭐뭐하지 않다야. 이 안에 not이 있기 때문에 were not 하면 안 돼. 파라오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의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당연히 so few는 이거 few 부정이지? 아주 거의 뭐뭐하지 않다야. 일선에 그리고 중간 수준의 직원들은 거의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 bring A to B가 뭐야? A를 B에 가져가는 거죠? A 봐봐. 그들의 full, 완전한 감정적, 지능적 에너지를 구조조정 일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최선 다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다음은 지도 잘리니까. 이거 제목 써, 제목. 제목. 왜 중간 관리자들은 구조 조정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왜 그래? 다음은 지도 잘리니까. 자, 순서. 3, 4, 5, 6, 7, 8. 두 개씩 묶으면 되겠죠? 3, 4, 5, 6, 7, 8. 순서 중요해, 이거. 순서. 빨리 끝내고 가자.